에헤이, 나는 음악을 좀 많이 키워줘야지. 야, 이 새끼가 젊은 놈이 가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장난 천호도 잔뜩 와있고 반갑네. 내려주셔야겠다. 맞아, 앉으셔요.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저도 얼마나 잘하나 그런, 에? 감시하는 눈빛 쳐다보면 부담이야. 아니, 뒤에 서 계신 분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꼭 월세방 사는 사람 같아. 좀 와서 좀 앉아주면 얼마나 고관지. 여기 봐봐요. 여기 헤드 들고 딱딱해요. 에? 보다가 못 팔면 쏙 도망가려고. 안 사도 괜찮아요. 안 사도. 우리가 그동안 1년 내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지금 통장에 한 48억 정도 들었네. 그게 뭐 물건 팔아봤자 뭐라고. 그리고 이게 몇 번 안 계신 뒤 팔라고 욕심내면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이야. 그냥 놀다 간다 생각하면 되지. 와서 좀 앉아주면 안 될까? 말은 말을 하시라고. 내 맘대로 해봤자. 근데 우리 엄마들은 참 어디서 오셨디야? 아니, 가만있어봐. 아니, 저 이거 5,000원짜리가 아니고 지금 5만원짜리인데요, 사모님. 5만원에 세상에. 아유, 아유. 이 뒤에 사람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씨. 아유,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큰 돈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런 취향도 알고.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해봤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지? 이게 돈이 올라오니까 애 새끼 생기게 좀 잘생겨 보이잖아, 그지? 아이, 없을 때는 봐봐. 그지가 아니, 그지같이 생겼지만, 이거 올라오니까 내가 사랑이 좀 있어 보이고 하네. 아무튼 고맙네요. 네, 우리 사모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제가 하나 해드려도 될까나? 머릿고기? 머릿고기 하나 해달라네. 그래, 머릿고기 하나 해드리지. 뭐 돈 주면서 보리 하나 시키는디 뭐 뭘 못하간디. 오늘 저녁 내가 수청 들라면 내가 수청도 두대. 올라오라면 올라가고 바지 벗으라면 바지 벗고 내가 해줄 거 안 해줄 거 내가.
이제 다 해드릴게요. 보릿고개 그냥 보릿고개 남자 키에서 한 키만 올려주세요. 보릿고개 뭔 말인지 알죠? 옛날에 우리 엄마들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코딱지도 양념됐다그래서만 짭짤하니 지금은 병원 가봐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고개 보릿고개네. 보릿고개 잘 견딜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건강해야 돼야 건강해야 돼야 건강하려면 이런 데 와가지고 저놈 얼마나 잘하나고 가고 심사하고 눈구녕 잡아먹을 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박수도 치고 어깨도 흔들고 이것도 싫으면 다리라도 굴르고 이것도 싫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이것도 싫으면 눈구녕을 그렇게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 아무런 부담 갖지 마요. 우리가 안 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열심히 해서 여타가 팔고 대가를 바라는 것 뿐이게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돼야. 그냥 마음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아셨지라잉? 네. 우리 집 거저기 봐봐요. 울타리는 있지만 누가 출입문 들고 출연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요. 여다 먹는다고 뭐라 그런 놈 하나도 없네.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있다 가십시오. 우리 누나님이 시켜주신 보릿고개 원템포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대각박 돌려. 5만원 주세요. 차렷. 구라에 맞추고. 아니, 똑바로 쳐다봐야지. 인사를 해줘. 아유, 쑥스러웠어요. 아, 첫날 밤 빤스는 어떻게 버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갑니다. 차렷. 구라에 맞추고. 경례.
딱 이 사람 나오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해주니까 봐봐 분위기가 아까는 막 누구냐고 잡아먹을 때 쳐다보고 계시더니 지금은 사랑스러운 눈빛에도 바라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기분 좋고 신나는가 모르겠어. 우리 엄마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냥 부담 갖지 마요. 오늘 못 팔면 저기 상주 가서 팔면 돼. 상주 가서 못 팔면 영덕 가서 팔면 돼. 영덕 가서 못 팔면 굶어 뒤지면 되니까 우리 엄마들 아무런 부담도 갖지 말고 저는 못 팔까 눈구녕 막 부들부들 하고 있지 말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좀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남의 집에서 군용을 그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저가 한 일 서 계시면 남들이 보면 저 뭐라 그냐 지명 수배자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느껴지니까 안중이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원더풀하고 쌍꺼풀하고 얼마나 이쁘고 멋져 죽겠죠. 아무튼 고맙네. 앵콜은 없더라도 노래 하나만 돌려드리고 우리 식구끼리 다 나와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가위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야발이도 치고 사기도 치고 오늘 칠 거 다 치고 그러고 갈라네.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오. 요거 끝나면 내년이나 돼야 또 이렇게 본다네. 얼마나 좋아요. 치고서 가까이 이렇게 크다큰 행사장이 이렇게 또 마련이 돼가지고 우리도 완주 꽃감 맛있게 드시고 많이들 건강하면 그걸로 최고예요. 첫 번째도 건강이요. 두 번째도 건강이에. 옛날에는 오복이 있었슈. 근데 지금은 시거리 바뀌어서 오복이 육복으로 바뀌었네. 첫 번째 복은 뭐요? 건강. 두 번째 복은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네 번째는 돈과 명예가 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주무시다가 하고 죽는 게 오복이네. 여섯 번째 복이 뭐냐? 우리 아버지들하고 우리 엄마들하고 또 틀려야. 우리 아빠들 여섯 번째 복은 뭐요? 우리 마누라 예편이 할망구 할마씨 어? 애 엄마가 죽지 않고 내 옆에 있어야 여섯 번째 복이요. 근데 우리 엄마들 마치 여기서 여섯 번째 복이 뭐냐면 그 영감태기가 빨리 없어 뒤져야 그게 여섯 번째 복이라는 걸. 근데 있으면 진짜 불편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육복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라. 알았지라? 대답도 잘하고 우리 엄마 오늘 내가 진짜 시간만 되면 한 번씩 어떻게 한번 해주는 거 내가 싶은데 며칠에 한번 알아줄 때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노래 하나 더 올려드리고 우리 식구들 다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합시다. 혹시 듣고 잡은 노래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불러봐요.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나는 거지요. 가수가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저기 오시는 분들 노래 세 곡하고 8,800만원 1,000만원씩 받아가네. 우리 이렇게 추운데 하루 종일 개고생하고 날짜를 3,000원 이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요. 그러니까 노래 뭐 한번 해봐라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시켜봐요. 달고 잘 떴네. 아니, 안 할 수도 없고, 돈은 왜 꺼내고 계시? 아, 달도 봤는데, 해줘야지. 아유, 중저는 마마, 성은이, 하늘에만 갔다 옵니다. 아유,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유, 아까 여기서 보니까, 금은 거, 여기서 나오시네. 아유, 아유, 이거 받아도 돼요? 어? 그 옆에 승질 더럽네. 죽으려면 죽어야지.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엄마들은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요. 알았죠? 여기 다 우리 식구들이야. 나 끝나면 다 나눠줘야 돼. 다 알바비 포함해서 다 줘야 돼. 다 읽어봤는데 남자 귀에 원템포로 한번 올려드리고 식구들 다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합시다. 어디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난 것도 인간사 인연인데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우리 집 군영을 확 막아놨네. 와서 좀 앉을 수 얼마나 좋을까. 앉으시라고 달도 봤는데 올라갑니다. 철렁 불알 맞추고 귀여운 아니 가 괜찮아. 코너스 좀 올려 코너스 좀 올려주세요.
야, 자, 깊은 밤에, 달도 밝게, 슬떡이 가득 갔으니, 난 몰래, 난 몰게, 까맣게 타버려. 니마, 니마, 못 잊은 내 니마, 달덩이 가득 내 니마, 순정을 타버렸어. 죽도록 사랑한 사람, 니마, 니마, 우리 니마, 정만 두고, 야자 깊은 밤에 달도 밝게 슬떡이 같은 가슴 난 몰래 난 모르게 까맣게 타버려 네 맘 네 맘 못 잊은 내 네 맘 달덩이 감기 걸려가지고 나는 어저께부터 이렇게 배가 안 고프나 했어요. 콧물 빨아먹었더니 그런다. 아유 죽겠네. 아유, 감기 항상 조심하셔. 잘해. 감기 걸려 그러니까 말이야. 감기가 아니고 콧구멍만 걸리면 괜찮은데 이 불안해도 걸려가지고 아유 엊그저께 공연하는데 하도 신나가지고 예편대가 안 왔다. 네 사장님 가요. 바닥이 지달라서 미끄러.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 들어와서 좀 앉아요 좀. 우리 동물은 원수 유경만 내지라고 다들 누구 좀 시원하게 쳐다보고 있네. 야, 이제 우리 다 나와서 이제 난타 한번 칩시다. 식구끼리 다 나와가지고 혼자 하면 재미가 별로 없네. 하늘의 천신을 깨워, 땅의 지신을 깨워,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복받고 가시라고 우리가 여자의 마음인 장구를 두들기고 남자의 가슴인 북을 두들기고 하늘의 천둥소리 가위소리와 똑같은 가위깽가리 소리 한번 올려드릴 테오니 2017년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다가올 1년 2018년에는 한글 아니 나 욕하는 것 같아. 욕이 아니여. 아 연도 소각으로 하면 어떻게 2018년 아 여기 아니 어떻게 2018년 맞는데 어떻게 난 숫자 솔직히 숫자도 18이 진짜 좋아요. 그래도 구구라도 2달만 아니라 2달하고 3달 298 368 얼마나 좋아. 하여간 다가오는 2018년 18 할 일 없이 모두들 좋은 일만 있으시다는 그런 기운을 복담아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서 복장 한번 올려드립니다. 바랄 거 하나 없네. 잘하면 잘한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못하면 더 잘해라 응원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게 인간사 아닌 것이고 돈 많은 것들 많은 얼마나 많어. 그 돈 다 지 가져갈 것도 아니잖여. 우리도 마찬가지요. 비록 밑바닥에서 이렇게 추운 날 맨발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네.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인생사고 이게 내 직업이기 어쩔 수 없어라.
그러니까 하나도 부담 갖지 마시고 잘하면 잘해준다 좀 해주시고 못하면 더 잘해라 이렇게 서로 협력 좀 하게 하셨죠? 네. 말한다. 네. 이렇게 지구석은 대답 잘하는데 여기 지구석이 우한이 있나 봐. 아까부터 말한다. 말하는데 지구석 잘 들어간다 그러면 다 나와서 나타공격 올라갑니다. 다 같이 항성아 박수. 지나라고 씨. 너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아니 저 보내 저거 좀 아니 저 씨.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분위기 다 망쳐놨네 씨. 근데 오면 올수록 다 좋은데 왜 자꾸 구명을 막고 소개시켜 몰라간대 씨. 아우 진짜. 아 죽어서 앞에 누가 차 한 대만 돼도 염병 떨면서 아미 집구석 콱 막아놓고. 여기 많이 비었네. 여기 아니면 닦으냐 닦으냐. 여기도 비었네. 그냥. 컨텐츠 말해라 지랄하고 저기 그 동물은 왠지 유명하냐 저기 그리고 나한테 한 번 더 치기 전에 마태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기 하나 둘 셋 넷 저기 내 과부한테 연맥이고 와 연맥이 다른 사람은 아무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그럼 그냥 몇 장씩 구경하고 직구석 가면 3년 재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재수 없어도 괜찮아. 나는 뭐 그럴 거라 지가 있는데. 얼마냐? 하나에 만 원, 두 개만 원, 세 개만 원, 네 개만 원이야. 야, 거기만 팔고 와. 저기 팔 때까지 다 쳐다보고 있다, 저기. 전략이야, 이것도. 안 사면 얼마나 쪽팔릴게. 주둥이 털지 말고 이제 들어와 들어와 이제 어머 상감마마들 어서와 미스긴 미스박 미스체 미스조 어서와 오늘 신나게 놀고 집구석 가서 생리날 빡 터졌으면 좋겠다 어서와 한번 더 할까요? 네.
그럼 다 같이 앵콜 한번 해줘.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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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은 진짜 확 그냥. 볼래? 여기 딱 잘라가지고 볼래? 여기, 여기 봐봐. 내가 앵콜 두 번 시작 하면 앵콜, 앵콜 한번 해봐. 봐봐. 어떻게 하나? 딱 잘라가지고 앵콜 두 번 시작! 앵콜! 울라나 잘해, 울라나. 잘라가지고 앵콜 두 번 시작! 얘야, 얘야, 얘. 박자도 못 맞추고. 다시 봐, 다시. 앵콜 두 번, 앵콜, 앵콜. 창세 그러면 잭잭, 오리하면 꽥꽥 한번 하는 거예요? 알았지? 딱 잘라서 앵콜 두 번 시작! 되고 잘하냐? 사람이 훨씬 많은데. 다시 한번 가요. 딱 잘라서 앵콜 두 번 시작. 앵콜 앵콜 샹세. 다시 앵콜 두 번 시작. 앵콜 앵콜 샹세. 앵콜 오리 붕알 붕알. 형님 붕알이 네 개요? 붕알 붕알 달렸나 봐. 그냥 정신 차리고 하는 거. 한 번 더 갑니다. 다시 한번 잘하라고 박수 함께. 요번에는 각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구적 힘을 딱 주고 다 같이 가자! 한번 하는 게요. 우리 좀 터지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소리 질러봐. 친구들이 소리 질러면 정신병원에서 진료 오네. 여기 왔으니까 한번 소리 질러고 하는 게 연습 삼아 다 같이 각서라! 와, 씨. 연습 삼아, 연습 삼아. 연습 삼아. 분위기 좋은데 연맥이고 싶다, 이거, 씨. 아씨 그냥 하지마. 한번 더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 같이 강사라 네. 가자. 헤헤이 마태가 내가 맨바닥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멍청아, 그 틀렸어, 멍청한 년아. 야, 이게 멋있게 할 때는 다 같이 해줘야지, 멍청한 년아. 아유, 저것도 배우도 또 차 이상하게 희한하게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저. 너 잘라, 이거. 야, 나오지 말라 그래. 이 멋있게 할 때는 멍청한 년아 같이 해야지, 코믹이냐, 이게? 너 때문에 걔 같은 날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 아유, 저, 씨.
에? 아버지 앵콜이요? 에? 야, 그 나무 100원짜리 두 개만 줘도 돼. 아유, 아버지 앵콜이요? 야, 그런데 동네 계신 분들은 앵콜도 안 해요. 저기 천양만 가잖요. 우리 엄마들 앵콜 영어니까 앵콜을 몰라가지고 막 채창 막 그 옆에 있는 엄마는 막 곱창으로 옆에 엄마는 막 막창 그러는데 여기는 앵콜도 하시니 참 고맙다고 다 같이 한번 할게. 다 같이. 왜 추운 날 입 두드리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뭐 땀 나는 거 봐요 벌써. 한번 더 할 테니까 다 같이 앵콜 한번 더 해주면 안 될까? 앵콜. 그럼 박자에 맞춰 다 같이 앵콜. 연먹자한테 가기만 가봐지라라고? 가기만 가라! 움직이지 마, 옆팔아. 여든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여차 하나 팔아먹으려고 열심히 사네. 가지마! 얘네 지미 카투 조지무지 샘프란시스코 시퍼파블라 시스파이 페입니다. 침이 다 얼굴 텄으면 좋겠네, 지라라고. 괜찮으시면 팔아주십시오. 갑니다. 음악과 함께 노래 하나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먹읍시다. 노래는 나만의 여인 하나 올려주면서 엿 먹읍시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유 며칠 전에 몰라봤네. 태포 155까지 대결이세요. 아유 필요 없이 시간이 가시. 아유 필요 없이 예. 내 눈물 동기 불안에 다 챙겨 내 불안에 알아서 다 챙겨 사랑하는 그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3시 40분까지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2시 35분. 아, 1시간 10분 남았네. 그 재밌으라고 한 얘기세요?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어제 그 시간 사람이 서울 특별시 여러분 그게 낫겠다. 완주분 여러분 이거 훨씬 낫겠다. 어제 그 시간보다는. 자 아무튼 연먹자라니까 속이신 분도 많네. 형님 오셨어? 아유, 그래도 내 도리는 끝까지 형이다. 내 옆부터 이제 드시라고 다른 거 이제 없고 선생님이 한 노래 한 3개 정도 이렇게 올려. 아, 조용한 노래 한번 하나 할까? 아우 힘들고 죽었는데 여자의 일생 요가 합시다. 여자의 일생. 에? 여자의 일생, 엄마의 일생.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내가 니를 낳고 싶어 났냐? 니 애비가 올라 타서 낳지. 이런 여자의 일생. 아버지가 에? 무슨 술을 먹고 올라탔냐 그랬더니 조껍데기 술을 먹고 올라타서 나 같은 놈을 낳았다는 그 여자의 일생. 디스코로 된 거 말고 그냥 원키에 남자 키만 눌러서 원룸에 남자 키만 눌러서 디스코로 변환해서 한번 갈게라. 여자의 일생 각성의 일생 엿잡서 차렷 키운대. 5번으로 주세요. 아유 힘들다. 나중에 빨간 날 이렇게 와가지고 그시구경 하면서 박수 쳐주고 엿싸먹는 게 꿈인데 남들은 이렇게 좋은 날 날도 추운데 지나고 홀딱 벗고 이게 뭔 짓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이게 내 돌이고 내 길인데 열심히 한번 하렵니다. 가자! 좋아 이렇게 날 따뜻하고 좋은 날 앵콜이라 하고 쳐다봐서 있고 나라는 거지는 뭔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 배는 못 봐 죽었는데 콧물 빨아가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웃음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할 도리가 있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속에 웃으며 살아야지. 왼발에 18 달고 오른발에 두팔 달고 맨날 18 두팔 18 두팔 이러고 살면 그런 일만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오신 요 한 시간이 즐겁지 않요? 그러면 일주일이 즐겁다. 일주일이 즐거우면 한 달이 즐겁고 한 달이 즐거우면 평생이 즐거운겨. 그러라고 우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슈. 우리 잘나봤자 그지고 엿장지고 많이 팔아봤자 3천원짜리 하나 팔아먹고 사네. 어떤 분들은 엿장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돈도 많이 벌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뭐 우리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돈보다도 이렇게 눈구 좀 서로 쳐다보고 웃고 있고 마음 편하게 있고 그게 우리 삶이고 우리 목적이네. 아무튼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다른 데는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어?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던져주고 막 그 100원짜리 그냥 던져도 대각방 맞으면 깨질까봐 하고 만원짜리 막 감싸 던져주고 그러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감흥이 이렇게 느느가 물러갔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쳐주면 안 될까나? 누가 진짜 그러지도 않네. 누구야 이거. 아유 고마워요. 500원이면 어떻게 안 주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걸로 콘돔 샀을게. 콘돔 샀을게. 내가 500원이면 딱 콘돔 하나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얼굴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애새끼 임신시켜봐. 그거 애새끼도 애새끼도 조지는 거고 나도 조지네. 고마워요. 콘돔 샀을게. 야 노래나 하자. 선생님 가르치면서 노래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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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위가 이게 가벼운 게 아니야 이게. 가위치면 노래 하나, 꽹가리치면 노래 하나, 장구치면서 노래 하나, 여기 세 개 한꺼번에 올려 뒤로 태우니 잘하면 좀 박수 좀 많이 쳐줘요. 아셨죠? 이렇게 추운 날 땀을 흘리면 이 몸은 진짜 많이 차이가 됩니다. 집구석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빠져 누워져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마누라가 4명이에요 4명. 아 진짜 농담 아니고 마누라가 4명의 마누라를 그리면서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해. 첫 번째 마누라 올해 나이 78 그 부산에서 박스 짚고 다닙니다. 내가 그 마누라한테 강간을 당했네. 뭘 쪽팔려가지고 누가 78 먹은 마누라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 못하고 여기 쪽팔려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마누라 올해 나이 54 왜냐하면 이제 대구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 가서 몰래 밥 먹고 토끼다가 걸려가지고 그거한테 저도 터져가지고 누구한테 언제 터졌다고 얘기 못하고 내가 데리고 살고 있네. 세 번째 마누라 올해 나이 43 그건 대전에 이제 노래방 도우미 하던 년인데 제가 데리고 나서 마지막 마누라 올해 나이 22 제일 이쁘죠? 제일 어리고 그 어디냐면 저 광주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빙장 치다 걸려가지고 이거 끝나면 가서 면회도 하고 사실도 넣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요. 도와주는 건 다른 거 없네. 구명 좀 막지 말고 좀 들어와라 제발 좀. 제발 죽겠다 아주 콧구멍 답답해 죽겠고 그냥 없는 자국이다 답답해 죽겠네. 어이구 침튀는 거 봐 이렇게 좀 들어와서 앉아이고. 그러려고 노래 세 개 나무꾼 하나 165의 남자 키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노래 사주팔자 원키의 원템포. 세 번째 노래 장구치면서 둥지 요거 175의 남자키 디스코로 변환해서 세 개 한꺼번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하면 박수 좀 쳐주시고 못해도 오늘 즐겁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날이요. 바닥을 키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면 마음이 좀 암스럽다 그러면 웃으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야 그래도 완주 진짜 분위기 좋다. 자 갑니다. 차렷하고 대가리 막아 켜네.
팔자도 만들어지는 세상 만나시지 사주 팔자 잘 되라고 돈이라도 심어주고 다시 기대시네 사주 팔자 내 장구 한번 쳐드릴게. 그 괜찮았죠? 네. 아유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을 자꾸 찌찌 나니까 장구 두 개 주세요. 두 개.
콧물 자꾸 찌긴가니까 노래하는 저도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우실까봐 노래 그만 하고 장구 한번 쳐드리기 괜찮았죠? 그리고 안 괜찮아도 괜찮아야 돼. 왜? 내가 직업이 뭐여? 엿장시. 내 맘대로 하니까 엿장시지. 스케줄 놓고 우리가 아무튼 지어 짜여진 그런 시나리오 없는 게 엿장시다 본 게 노래 그만 효고 장구 한번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더 쳐주셔라. 그렇지. 아유 그냥 추운 날은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진짜 고맙고 감사해요. 그 장구를 그 잘못된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쌍장구 한번 올려드립니다. 요거 여자의 마음이라 그래서 요걸로 살포시 지금까지 즐거웠지만 살포시 간드러지게 마음을 조금 더 열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동네 집구석 내가 조용하면 조용하네? 그럼 가장이. 네? 가장이 조용하면 조용하네. 아 제가 가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다 내 식구들이요? 근데 이게 말들을 안 들어쳐먹는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참 고맙네요. 아유, 가정이 편하려면 가장이 편해야 되고. 가장 편해야 집안이 편하고. 집안이 편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소식적에 많이 사랑해주셨나 보네. 가정이 사랑을 잘하고 하시는 거 본 게. 고마워. 에? 알았어. 우리 엄마 쑥스러워서 그 말 못한다. 하여간 올려드립니다. 장구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잘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최준! 아니야, 아니야. 똥마려 오세요? 이렇게 급해. 이사님 하고, 이제, 눈구정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눈치 딱 봐야지. 내가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 갑니다. 아이씨. 야, 차라리 받치자, 이렇게. 차렷 경례. 바닥이 태포는 될 것이다. 그날이 울어 너만의 친구는 연락도 안 보내기 하는 바다.
아, 이제 다 가요. 이제 힘들어. 아, 이제. 잘해요? 예! 아우, 씨. 근데 아버지 돈은 왜 빼내셨어요? 아, 처치시면. 힘들어 뒤져도, 쥐는 돈은 바꿔 뒤져요. 아이, 뭘 나오셨어요. 말하지, 불안해. 한번 만져드릴게요. 아유, 뺏어 꼬랐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좀 힘들겠다, 꼬라가지고. 아니, 뭐 그런 걸 다 준 거냐? 아이, 우리 엄마 생일이나 사 뜻이지. 아니, 생일될 값 한번 흘렸지. 잘하다. 고마워서 우리 엄마는 내가. 아니, 불안 한번 만져봐. 아유, 가자. 악수, 악수. 아유, 아버지. 아유, 아버지,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유, 아버지, 막 잠깐 쉬는데. 잘했어요?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할까? 네, 솔직히 이 장군은 맛배기예요, 맛배기. 내가 잘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장구 잘 치고, 그 다음에 북을 잘 치고, 그 다음에 북장구 간깽가리를 잘 치네.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물이 하나니 차라리 이게 몸으로 띄우는 게 나아. 그 장구 쳤으니까 이번에 북을 한번 쳐볼까요? 네. 왜? 북 쳐봐? 네. 근데 진짜 아까부터 진짜 아까, 아니, 콧물 나오겠다. 들어올 것 같네, 진짜. 아유, 아유, 쪽팔려 좋아해. 네, 북도, 우리 두 개 안 쳐, 네 개 치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초장이 시작부터 이쪽은 분위기 좋다고. 그죠? 다 어디 갔냐, 지랄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다 어디 갔냐. 아니, 아니, 형 말고, 형 말고. 형 말고. 어디 갔냐, 지금. 북 한번 칩시다. 할매요? 아까 나랑 남자 화장실 같이 들어갔는데? 아, 예, 갔다. 준비하는 동안 나 뭐 하나 팔면 안 돼요? 팔어! 네? 팔어! 팔어도 되겠어요? 아, 토끼일까봐 무서워가지고. 그치, 양심있게 하라.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좀 대가를 하려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스타도 아니고 공연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 하나 소개하는 게 제 목적이고 제 직업이 그러네. 옛날하고 또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사면 막 욕도 하고, 여기 뭐하러 앉았냐, 가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잘했다 싶으면, 대가를 하나 치러주시면 돼요. 안 사도 되는데 꼭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지 공연 구경하고, 뭐 물건 팔 때 토끼면 3대가 재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 그냥 안 사도 되니까, 하나만 선전하고 갑시다. 경례. 남불이야 즐거웠어 꼴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났어 숨을 쉬지마 남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마 Yeah.
살았냐? 우리 주지김이라며. 갖고 와요,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해야지, 마지막까지. 언제 하냐, 이거. 갖고 와, 갖고 와. 아유. 저 잡아먹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안아도 이렇게. 아이씨. 어, 따뜻해. 신랑 저기 있어? 얼굴은 과부 같은데. 신랑이 다 있네. 이제 장구도 좋아지. 어휴, 잘해요? 네. 아, 인간적으로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아, 근데 박수 때려가, 이런 무슨. 싫은 것 같지?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직업이 그지다 본 게 좀 불쌍하게 보여야 여신하다 팔려주네. 남들하고 똑같이 연예인처럼 이쁘게 해봐주다라고 그지라고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몇 판다는 건 아니고 장구 높아. 낮은 걸로 줘. 장구는 그걸로 주고 다이는 낮은 걸로 줘. 직관이라고 막 던진다 저러네. 물 한 모금 먹어도 돼요? 나이가 나이 이렇게 추워도 숨 차고 땀 나는 거 마치는 거 아니야. 물 한 모금만 마실게. 죄송해요. 싸가지 없다 그러지 말고 다 대가리 아 내가 돌리면 되는구나. 어디 가? 400원 됐어. 신발도 주고 신발. 솔직히 저 이거 안 해도 벗고 살아요. 아니 팔자가 그래서 그러지. 저 이렇게 생겼어도 집구석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특별시 은평구 가련동 2호구 7번지 이하빌라 가동 102호. 그 재질이네 재질. 네, 서울에 48평 연립을 두고 있는 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뭐 그게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막 그러다는데 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찌질이가 아니고 정종학으로 되어 있는 제 집구석이 있어요. 은평구 가련동에 48평 연립. 평당 2만원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조금 문제기를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 팔자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전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북장구 수업해주는 분방왕 찌질이의 두드림 수풀이라고 그 법인으로 된 사무실도 있습니다. 먹고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나 추워서 발가락 지금 얼어 뒤져도 여러분들 즐거우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신 분들께 내가 하나만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팁? 이 사람이 나하고 얼마큼 오래 갈 것인가? 이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했나? 요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 있네. 어떤 거냐면 그대로 내 문자로 큰돈 말고 나 20만 원만 빌려줘라. 그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봐요. 그래서 5분 안에 답변이 오는 사람. 그래. 언제 죽게도 아냐? 뭐 급한 일 있나 보구나. 20만원 계좌번호 보내라.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서 답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거리를 좀 두십시오. 5분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답장 안 하는 그런 개놈 새끼들은 앞으로 상종하지 마라. 알았죠? 20만원 솔직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그런 돈에 사람의 인간 관계가 다 엮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를 내가 지금부터 실험할 거야.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면 내 CD 줘, 내 CD. 다 어디 갔냐, 씨! 내 CD. 지금부터 제 CD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팔아주십시오 해서 하나씩 팔아주시면 나랑 평생 갈 거고 제 CD 안 팔아주고 그냥 앉아 계시면 거리를 좀 둘 것이고 안 팔아주고 가다 보면 얘네 가다 지갑이나 싹 다 잊어버려 진짜라고 바람 필 때마다 걸려서 꼭 집에서 가서 법원 가서 이혼해라 확 자빠져서 그냥 왜? 똥맞아야 받아 개맞아 그냥 코코넬을 확 이렇게 욕이나 할 거예요. 하나씩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붙잡고 가위갱갈이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딱 끝나면 바로 그 불티로 발을 올려주시면 돼요. 150까지 남자 계속 갑니다. 차렷!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시를 말하자. 모든 걸 찾아다닐 수 있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네. 인생은 지금이야. 오늘 티그러 수박 볼게요. 아무런 탈 Yeah.
이제는 빨리 염내해라. 네. 아 염내. 네. 아, 이제 제 도리는 다 끝났어. 아, 여러분 도리하면 돼. 뭐? 연봉. 연봉. 싸고지다 이제. 하나 3천 원. 값어치 충분히 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하지만 두 개에 만 원이야. 압구석에 하는 옷 두 개에 만 원이야. 5천 원 줘도 되시더라고. 죽어서 먹고 살만 하는데 5천 원 아껴갖고 부자 되겠다. 5천 원 뒷줄라고? 양호한테 5천 원 거슬러 드려 빨리. 노래 하나 올려드리며 조용하게 연인이라는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다음 분반님 모셔드릴게요. 한승기 선생님의 노래. 이제 연말 나겠죠? 대답이 없냐 씨. 노래 한승기의 연인 올려드립니다. 힘들어 죽겠다. 여자 없어. 뭐 얘기해? 아니야. 패드 하나 주세요. CD도 하나 주시고 남자 키 눌러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이라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주고 떠나버린 사람아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글씨를 몰라서 다 외웠어 나는. 네, 제일 많이 할 거 가사 한 번 노래하는 거. 다음 누가 준비하셨어요? 800분만님 끝까지 다시 하다 가세요. 끝났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이리 올려드리고 선생님 물러갑니다.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한테
아유 누나 아까 내가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죄송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아 눈구멍 보니까 그러네. 아유 아유 고마워요. 아유 이게 늦게 왔어 근데. 아유 다 끝날 것 같아. 아유 발가락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들어가야지. 끝까지 같이 있다 가십시오. 지금 당신 우리 할렐 품바 모셔서 더더욱 더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 품바.